아니 제임스 킹, 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형님인데 아, 왜 나오셨어요? 제가 사실은 고백하러 나왔습니다. 제가 강민주 씨 아니었으면 트로트 가수가 안 됐습니다. 오?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힘들 때 강민주 씨가 절 지켜줬어요. 네.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다시 트로트 가수 노래를 자신 있게 하게 됐습니다. 그래갖고 늘 오빠 힘내 그래가지고 지금 6년 전인데 나 그래도 이렇게 많이 컸지? 아, 많이 힘들어했어요. 아, 저 오늘 저 오빠가 나온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이 오빠들이 왜 여기 있지?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아유 참. 저 잠깐만요. 네. 지금 이 눌러야 되거든요. 누르고 그래요? 그다음에 뭐 네. 지금 저는 왜냐면 아 사실 제임스 킹이 우리 실버스타 코리아 나왔다는 것만 해도 우리 무대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. 아, 저분이 누구십니까? 그냥 여기 저 오늘 저 경연대 나오신 너무 분 저기 아닙니까? 어, 냉정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유현사 형님은 저 동네 형님입니다. 같은 동네. 동네 형님입니다. 자, 아니 친한 건 친한 거고. 그럼요. 판정단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오로지 정확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제임스 킹 과연 별을 몇 개 받을지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박수 받고 상은 아니지만 나한테 처음입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기 잠깐만요. 아직 본선에 올라간 거 아니니까 너무 벌써 좋아질 필요 없고 강민주 씨가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잡아줬다고 했는데 그때 어느 정도의 그 안 좋은 생각을 하셨는지요? 자살을 하려고 몇 번 했는데요. 창피하더라고요. 더군다나 또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못하겠고 계속 술 먹다 보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걸 잡아주신 분이 강민주 씨예요. 근데 왜 그때 이렇게 술을 드시고 왜 그렇게 막 하셨었어요?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많이 망했고요. 또 제가 사랑했던 여인도 떠났고 또 우리 아들도 또 저기였을 떠났고 다 떠났을 때 강민주 씨가 손을 잡아.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을 못해요. 근데 오늘 이상하게 방송에서 이야기하게 되네. 강민주 씨 네. 그거 알으셨어요? 전 그때 이렇게 힘들어했던 거를? 네,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. 그때 사실 잘 곳도 없어갖고 오빠가 씻을 때도 없어서 그 휴게 만남의 광장 있잖아요. 만남의 광장 그 화장실에서 씻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달리 해줄 방법은 없고 정말 술도 좀 줄이고 오빠 좀 술도 줄이고 담배도 끊으면 내가 오빠 100만 원어치 내가 돈을 줄게 제가 약속을 했더니 정말 끊었어요 오빠가. 예, 아직까지 50만 원은 제가 못 갚았지만은 아직 50만 원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. 오늘 꼭 주시기 바랍니다. 아 근데 예 아무튼 정말 그 후로 오빠가 참 그 참 잘 살고 계셔갖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. 네. 강민주 씨 정말 고맙습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우리 제임스 킹을 위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? 술도 줄이고 담배도 줄이고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? 또한 진성 형 얘기해도 되죠? 진성 형 죽음을 오고 갈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하나님이 다시 준 목숨이라고 형 열심히 살고 싶다고 제임스야 너도 열심히 살아라 형도 또 그 네 이상하게 저한테 강민주 우리 현상 형님도 있지만 현상 형 앞에서는 이런 모습 안 보였어요. 왜 아플까봐. 그렇지만 우리 강민주 씨나 진성 형은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은 옆 동네에 있으니까 말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진성 형이 또 그런 모습은 안 보였지만 네. 지금 우리 제임스 킹 씨는 저한테 진짜 프로 같은 정말 프로 중에 프로 같은 무대를 저한테 보여줬어요. 물론 강민준 씨나 진성 씨 같은 그런 아픈 모습을 안 보여줬지만 제가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혹시 남진 선배님께서 이 지금 공연하시는 거 네. 무대에서 노래하시고 춤을 추신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? 지난 무슨 축제 때요. 지난해 네. 무슨 그 축제 때 제가 남진 선배님 앞에 노래를 불렀어요. 와. 근데 역시 대가시더라고요. 내려오니까는 네. 땀 닦아주시면서 오. 자네 이 노래 많이 홍보해서 많이 불러주시게. 아 네. 그래요? 네. 아주 좋아하시죠? 네네. 그리고 저 조금 전에 뭐 예전에는 외롭고 뭐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
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을 네.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네, 왜냐하면 선배님. 모든 분들에게 우리 제임스 킹께서 이제 희망과 용기,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분명히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. 저는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. 네, 앞으로 곱이 부르겠습니다. 네. 우리 강진 씨도 네. 이렇게 힘들어했고 정말 그러니까요. 삶을 네. 포기하려고 했던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까? 저는 몰랐죠. 몰랐고 전혀 몰랐고 항상 그 무대에서 보면은 밝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을 못했거든요. 그랬는데 참 어려서부터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생활해 오다가 또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또 그런 나쁜 마음까지 먹게 되고 그런 선전순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더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. 지금은 이제 열심히 무대에서 노래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네. 앞으로 앞만 보고 열심히 지금부터는 네. 네, 제임스 킹 네. 6년 전에 형수님이 얘기해 주신 말이에요. 그래요? 네. 그래요. 감사합니다 선배님. 앞만 보고 열심히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일 있습니다.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제임스 킹처럼 무명의 긴 세월을 보내는 분들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또 성공하신 이렇게 정말 동료 선배 가수님들이 여기 또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정말 기회를 준 다섯 명의 판정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